들꽃처럼이라는 블로그를 좀 운영하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은 나의 약점이라고 쓰신 게 저희들 이제 발췌를 했는데 아주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나는 내 스스로 짜증이 날 정도로 눈물을 잘 흘린다. 안 울려고 십자가를 떠올리기도 한다. 난 엄청 부끄러움을 탄다. 난 나서길 싫어하는 성격이다. 의지가 성격보다 강해서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원래 성격은 참 부끄러움 타고. 아, 제가 제일 싫어한 게 불러내서 인사말 시키고 하는, 그래요. 거기 올라갈 때가 가장 불편하고, 그래요. 예, 매번마다, 지금도 하루에 대여섯 군데 지역 행사를 다니면서도 예. 매번마다 불편한 게그 단상에 올라가서 쓰는 것이, 좀 싫고요. 네. 싫고, 또 이렇게 나서서 하는 그런 것이 좀, 싫고. 그리고 참 이렇게 눈물이 좀 많은 편인데, 예. 제가 다니는 우리 상도 중앙교회 그 십자가를 딱 생각을 하면 진정이 많이 돼요. 늘, 늘. 그래서 아주 막 다급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이제 당선이 돼서 처음 이제 제 사무실에 나갈 때에 많은 사람 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 승리는 내 승리가 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환호하고 손들고 꽃다발고 이걸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승리자인 순천 시민 곡성 군민에게 이제 큰절을 했는데 예. 그때까지도 제가 잘 참았는데 머리가 딱 땅에 닿는 순간 너무 복받쳤습니다. 근데 그때도 막그 십자가 우리 상도 중앙교회 십자가를 늘 이제 마음속으로 해갖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예. 잘 진정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그치구나. 진심이면 통합니다. 뭐 이런 글도 있어요. 어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나는 내가 촌놈임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펑펑 그때도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다. 가난하니 힘없느니 실패하니 그가 바로 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고 진정으로 그들의 입장이 돼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진심이면 통한다. 그 맞아요. 책이죠? 책도 있어요. 그래서 진심이면 통한다. 이게 이제 자전적 에세이인데. 네.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힘없고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그분들이 아닙니다. 접니다. 그래요. 제가 네. 12가구 사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고, 옛날에,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 시골 학생들이 많을 때도 한반 예. 졸업하는 그런 작은 학교를 다녔고, 제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아재, 삼촌, 내 친구, 선배, 후배, 모두가 다 예. 가난하고 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 그 정서 속에서 산 제가 예.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청와대 수석이 됐다고 해서 제 정서가 바뀌어지고 제 머릿속에 기억이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분들의 그 심정과 또 그분들의 자존심 상한감과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체험을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걸 몰랐는데 18대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 국회의원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보는데 주로 이제 그러한 소외되거나 또는 아주 소수거나 또는 좀 어렵거나 이분들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바쁜 국회의원들이 거절을 하거나 간단하게 처리를 하거나 외면을 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제 귀에는 그게 굉장히 크게 들렸고 그 예. 사람들이 크게 보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를 처리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쌓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늘 그런 분들이 저에게 이제 다가오고 대화를 하고 시작하면서 이제 하루는 금요 심야 기도를 나가면서 예. 오늘은 가서 감사 기도만 해야지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살아온 삶쭉 생각하고 했는데 막 그날 하여튼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짜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눈물을 왜 제가 경험하셨군요. 그렇게 감사를 했냐면 예. 제가 만약에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예. 그때는 그게 너무나도 귀찮았고 힘들었고 예. 긴 터널이었는데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예. 내가 저분의 입장에서 저분의 자존심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까? 그래서 내 시간 할애를 해서 내가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낼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런 삶을 살게 해준 하나님도 감사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뭔가 힘이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는 또 자리를 앉혀준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 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